새 쫓는 농사용 독수리를 설치하였습니다. 독수리를 구입하여 독수리를 설치하실 때는 독수리 설치용 폴대를 같이 구입해서 이렇게 끈에 묶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바람이 잠잠히 불었을 때 이 폴대를 1.5m 되는 독수리용 폴대를 한 끼 구입해서 이렇게 묶어서 상하 이동도 되고 잔잔한 바람에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폴대를 사용해서 묶으셔야 되고, 이 폴대가 지주대, 대마까지 등 지주대에 같이 묶어서 탄력을 받아서 잔잔한 바람에도 나주고 하시고, 이 독수리용 끈 길이가 전체 지주대 높이의 3분의 2 정도 하게 하셔야지, 이 끈이 너무 길게 되면 독수리가 이런 장애물에 걸립니다. 걸리지 않도록 끈 조절을 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설치할 때는 파이프를 감고 이 나무 실대를 꽂으시면 태풍 등 강한 불음에 불었을 때는 이 독수리를 다시 철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할 농작물 세 끝나고 나면 다른 곳에 독수리를 옮겨 설치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주의할 점은 독수리가 간혹 이런 농작물이나 기타 전주선 등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잘 설치를 해주시고, 바람 불지 않는 날도 이 독수리가 있는 것만 해도 새들이 주변에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. 이렇게 강한 바람에 좌우로 사방으로 옮기다 보니 조류 예방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. 간혹 오셔서 독수리가 잘 날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,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이 독수리를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한 해 동안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상은 농사용 새 쫓는 독수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 설치 방법, 사용은 주로 조류 피해가 발생하는 잡곡류, 홍류 등 파종지에 이 독수리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옥수수 밭하고 고추밭에 조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알고 있습니다.